상의모입니다. 무를 샀는데요. 이렇게 무청이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를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데요. 이대로 삶아서 드셔도 되고 잘게 썰어서 무침 해 드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무청 나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청은 이대로 말리거든요. 바삭 말린 다음에 삶아서 불려서 나물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먼저 삶아서 말리면은 나중에 요리할 때 그냥 그대로 편하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무청만 따로 가득 이렇게 뭉쳐놓고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걸 미리 사서 했고 오늘은 이걸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끝이 좀 누런 거는 그대로 웬만하면 그냥 쓰겠습니다. 삶으면은 그냥 맛있는 요리가 되니까 약간 누런 것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청이 많이 달려있는 거를 사서요. 양이 작을 때는 삶아서 그냥 그대로 뭉쳐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찌개에 뭐 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이 많을 때는 말려놓으면 양이 많이 줄거든요. 식당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데는 이거를 소금에 절여놨다가 나중에 소금기 뺀 다음에 요리하시기도 한답니다. 근데 먹기 좋을 정도, 부드러울 정도까지 삶아주면 좋겠습니다. 살짝 삶아서 말리면 좀 질기게 말려지고요. 또 좀 부드럽게 삶아서 말리면 좀 부드러운 나물이 됩니다. 마른 무 시래기 나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아서 다시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놓으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되게 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몇 분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자, 이 줄기를 만져서 조금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껍질까지 이렇게 벗겨지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헹궈주는데요. 저는 삶기 전에 미리 좀 물에 씻어서 이렇게 무청의 흙을 좀 털어냈습니다. 이게 양이 많을 때는 좀 대충 물에 씻어서 삶는 게 나중에 헹굴 때 편합니다. 안 그러면 흙이 계속 나오거든요. 데쳐진 무청은 얇은 막을 향 껍질을 이렇게 싹 벗겨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부드러운 무청이 되거든요. 얇은 막 요거를 벗겨내는 게 좋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다 못 벗겨내면 그대로 해도 되긴 됩니다. 드시면 나중에 돼요, 되기는. 근데 요걸 벗겨내면 좀 더 부드러운 무청이 됩니다. 저는 삶기 전에 이미 다 씻은 무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헹궈서 말리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무청이 작은데 며칠 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무청을 데쳐서 말렸었거든요. 말려놓으면 양이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흙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야 되고요. 나중에 드실 때는 바로 요리에 쓰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데친 다음에는 미리 먹기 좋게 짧게 나중에 요리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짧게 썰은 다음에 물기를 한 번 더 빼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한 번 더 짠 다음에요. 이렇게 많이 꼭 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 마르거든요. 햇빛이 좋으면 바깥에 말려도 되지만 저는 햇빛이 안 좋아서 이렇게 건조기에다가 기계에다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몇 시간 안 말려도 되는데 양이 많으면 8시간, 10시간씩 막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요거는 양이 작기 때문에 기계에다가 한 60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말리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줄기 부분은 덜 말랐고요. 잎은 바삭하게 다 말랐습니다. 이제 기계는 이 정도만 말려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실온에서 마저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실온에서 말렸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할 때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안 씻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말렸을 때는 조금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탁 위에나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놔두면 이렇게 바싹 마릅니다. 조금 덜 말랐는 무청을 실온에다가 한 이틀 정도 더두면요 바삭 잘 마릅니다. 그렇게 수분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포장을 해둬야 되거든요. 말려놓으니까 얼마 되진 않죠. 이렇게 해놓으면 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깨끗하게 삶아서 말려서
바로 드시기 좋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꺼내서 된장찌개 그냥 국물에 육수에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도 그렇고 또 감자탕을 해봤는데요. 그냥 넣어도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무청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무청이 이렇게 해주니까 요리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끓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려서 그렇지 양이 많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넣습니다. 넣고는 미리 불려서 끓여도 되는데요. 이렇게 끓이면 끓이는 시간만 좀 더 주면 되고요. 이렇게 물을 넣고요. 나물보다는 물이 훨씬 많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불어나니까요. 자, 저는 여기 뭐냐면 양파 말린 겁니다. 대파를 말려놓은 겁니다. 자, 대파 말린 거 좀 넣고요. 물론 대파나 양파 말린 거 없으면 그냥 생 거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장을 저는 두 스푼. 물은 좀 넉넉히 넣어야 됩니다. 이게 끓으면 많이 불어나거든요. 국처럼 멸치 육수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 천연조미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북어, 멸치, 버섯, 다시마 이런 거를 갈아 놓은 겁니다. 고춧가루. 자, 불은 약하게 넣겠습니다. 푹 끓이면 됩니다. 무청으로요. 밥을 해보겠습니다. 불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찬물을 넣어서 좀 몇 시간 불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끓이면서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물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좀 약한 불에서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강하면 물이 빨리 줄거든요. 잘 씻었는데다가 30분 이상 불린 무청을 넣고요. 그리고 대파 말린 것도 좀 넣고 양파 말린 것도 좀 넣고 그리고 천연조미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좀 넣고요.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이제 밥을 지으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불을 약하게 해서 끓였기 때문에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물르게 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불을 꺼놓고 덮어놨다가 한참 놔뒀다가 드시면 그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쫄깃쫄깃하고 그냥 맛있는 씹어 먹을 만한 정도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요리가 되니까 처음에 말릴 때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요리할 때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밥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해서 드셔도 되고요. 된장찌개 하셔도 되고 또 정 없으면 참기름이랑 간장 넣고 이렇게 비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래기 나물밥 다 됐습니다. 말린 무청을 또 이렇게 삶아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다음에 드실 때도 아주 편하게 밥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덜어보겠습니다. 자, 무청에 무청을 같이 섞어서 자, 이렇게 비벼 드시면 아주 맛있는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정말 맛있겠어요. 무청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갑니다. 무청이 서리 맞은 걸 사서 이렇게 말려야지 진짜 부드럽고 좋거든요. 저도 서리 맞은 걸.